Reset! Halt!황제성의 황제 파워! 자,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이었죠. 제가 철없이 행운번호를 부른 게 너 왜 의미 달라져? 어쨌든 제가 철딱선이었게 행운번호를 부른 게 17, 42, 35, 33, 22, 5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번호를 불렀더랬어요. 하하, 근데 이게 토요일에 복권 추천 번호를 보면서 충격 또 충격. 어쩜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지난주 당첨번호는 12, 30, 32, 37, 39, 41. 30번대 번호를 네. 30번째 번호가 4개나 나왔는데 제가 찍은 33, 35를 쏙 피해갔습니다. 비록 복권 번호는 우리를 피해갔지만 일상의 에너지와 활력은 우리를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딱 버티고 서서 에너지를 다 몰아드릴 거니깨니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아, 빵댕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2일 드디어 복권 대첩 일어나는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서 인사드립니다. 자, 첫 곡은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였습니다. 아, 정말 재미지네요. 여러분들 그 문자를 읽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냥 아니 그 컬트쇼에서 영탁 씨가 복권 번호 불렀는데 막 4등에 여러 명이 당첨되고 그 팬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재미삼아 해보고 분명히 제가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원망의 문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도착을 라고 심지어 태어나서 저 진짜 오자마자 너 때문에 이게 뭐야라는 제작진들의 원망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그랬어. 내가 개인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다고. 평생 심지어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복권을 사보지 않은 우리 메인 작가님이 호기롭게 복권 들어가가지고 복권방에 들어가가지고 살 거라고 주인 아저씨가 자동으로 돌려드는데 아니에요 내가 들은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복권방 아저씨도 따라 샀을걸. 그 저렇게 간절한 저분은 처음 샀잖아요 우리 메인 작가님은. 그러니까 처음 샀으니까 얼마나 간절해 보이겠어. 아 무슨 좋은 꿈 꿨나 보다. 복권방 아저씨도 초기 왔겠지. 저 정도 텐션이면은 진짜 전양반이 뭐가 있나 보다. 적어도 3등 안에는 들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 복권방 아저씨 100% 같이 보고 맡겼다 따라 샀다. CCTV 녹화한 거 돌려봤을 수도 있어. 하, 여러분 일단 그래도 어쨌든 제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황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황 죄송합니다를 제가 연달아서 외쳐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 그 복권산 청취자들이 꽤 있으시네. 이혜영님께서 아 진짜 하나도 없더라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1544님이 빵디는 복권 샀나요? 안 샀으면 용서 못하시봉! 이라고. 전 참고로 안 샀어요.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자 그리고 0202님께서 일부러 방송에서 복권 당첨금액 높이려고 엉뚱한 번호 말하고 빵디는 다른 번호 샀죠 라고 이제 하다 한번 꺾었네요 스토리를. 0202님 양미지님은 비사이로 마카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맞아요. 어 그걸로 다 2만원어치 샀는데 라고. 이게 저는 진짜 안 사봤거든요. 한 판에 얼마예요? 1,000원인가? 5,000원이에요? 1,000원? 어? 아 하나에 5,000원? 1,000원? 어 1,000원 한 번 하는데 1,000원. 정성우님 저는 형님 믿고 자동으로 해서 5,000원 됐음둥. 아, 형님 안 믿고 자동으로 해서 5,000원 됐음둥. 아 자동으로 황자동으로 나중에 황자동으로. 이상우님이 아, 충격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저 이거 보고 아까 오프닝 때 웃은 거예요. 복권 번호를 예측하는 사이트에서도 팡디 예측 번호라고 이걸 소개를 해줬대요. 그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어. 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 황제 파워에서 지금 복권 하셔가지고 지금 제 번호 제 말만 믿고 당첨 안 되신 분들 계시죠?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3배, 4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한 만큼 돌려받게 돼 있어요. 노력한 만큼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 운명을 타고난 것 같으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이제 모르죠. 또 이제 저도 이 상처가 치유될 때쯤 스물스물 뭔가가 겨우 올라와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갑자기 번호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또 번호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또 있다고. 아, 나 진짜. 저 일단 침착하세요, 여러분. 워워워 진정하시고 우리 황제 파워의 복권을 대신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퀴즈. 황제 선물을 쏘도록 할게요.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면 귀여운 썸네일 보입니다. 다섯 명의 팡디가 있는데요. 마이크를 받치고 있는 신화 팡디는 어떤 자세인가요가 문제입니다. 1번.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자세. 2번 무릎 꿇고 있는 자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10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is 가고 에비야 성국이 참 좋다. 황제 파워. 자 오늘도 황제 파워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팡댕이 여러분 이름 불려 제껴드립니다. 앞쪽부터 쭉쭉 자리 채워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프로틴 스파클링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출첵에는 요만한 노래가 없죠. 우리 박명수 씨의 바다의 왕자부터 찌끄려 드립니다. 자 쭉쭉 앞줄부터 자리 채워주십시오. 이재수님 반갑습니다. 배숙희님이 어서오시고요. 배이은실님 김유식님 황소진님 이혜영님 이정현님 어서오세요. 출첵. 자 홍예진님 나는 복권 안 하길 잘했다. 아주 나이스. 자 쭉쭉 들어오십시오. 김민영님, 이지훈님, 김정희님, 김은희님, 방은혜님, 지조희님, 김찬영님, 김지웅님까지 어서오세요. 웰컴. 주무시고 계시는 빵댕이들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세요. 황제 파워 출발합니다. 권지현님, 이희신님, 변지훈님, 4205님, 2818님까지 출첵. 혹시 번호로 보내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름을 성함을 같이 적으셔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출첵하면서 이름까지 같이 찌그려 드려버릴게요. 자 4205님 하하 복권 처음인데 김길남 출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황제의 선물 검색 퀴즈도 있으니깨니 여러분 정답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검색 퀴즈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면 귀여운 썸네일 보이는데 다섯 명의 팡디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받치고 있는 시나 팡디의 자세를 맞춰주면 됩니다. 1번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자세, 2번 무릎 꿇고 있는 자세. 정답 많이 컴온. 하지만 너 없이 난 해변의 환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난 세상 참 올 여름은 감동의 바다. 심재호님 노래 들으니 바다 가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름이 이제 거의 끝물이 돼가고 있는데 바다 못 들어가는 건 참 아쉽죠. 자, 1162님 퇴근하고 싶다. 출근 퇴근해서 술 마시고 방바닥이 널브러져서 노래 부르고 싶다. 빵디 퇴근시켜주지 멍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제 파워를 계속 듣다 보면은 제가 퇴근시켜드리겠습니다. 분위기 한번 살짝쿵 바꿔볼까요? 코요태 2개 더 찌그려드리면서 출퇴근 계속됩니다. 박상우님, 정모우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김민희님, 박경원님, 김태라님, 강수진님, 천혜선님, 김경우님, 하기현님, 서민정님 어서들 들어오세요. 늦지 말고 빨리들 차빠지지 말고 어서 들어와. 잊어, 모두 다 잊어. 그런 사랑한 나로 울지마. 그냥 쉽게 스칠 인연에 왜 그리해 태웠는. 본격 애국방송 삼신할매 방송 우리 황제 파워에 또 기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6617님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저에게도 결혼 8년 만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거제도 놀러와서 보말 칼국수 드신다고 브레이크 타임 중에 대기 중이시라고 해주셨네요. 보말 칼국수 정말 맛있죠. 자, 정승희님 빵디 오늘 머리에 초고추장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자, 입맛 없으신 분들 빨리 우리 보라로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초고추장 찍어놓은 거 보면서 입맛 따시세요. 역시 우리 빵댕이들 보기 좋네요. 아까 신생아 그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 모시고 축하의 물결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조카야 빨리 나와 보고 싶어. 지쳐가던 내 모습 어떤 기쁨조차 없었던 그런 내가 정말 싫었어. 언제나 다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도. 유명희님, 임미정님, 이태양님, 신영숙님, 우리 백은혜님도 백은혜 출제 자빠지지 않고 잘했어요 해주셨습니다. 안 자빠져서 잘했어요. 그렇죠. 도윤서님 황제파워 리듬에 맞춰 동네 한 바퀴 돌기 들썩들썩. 그렇죠. 운동할 때 우리 황제파워를 들으면 한 8km 정도는 걸으실 거예요. 빵댕이들 쭉쭉쭉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오,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와주시네요. 최덕재님, 이재성님, 강푸르님, 이광민님, 송명자님, 배성희님, 김민영님 어서 오십시오. 출체 체키로 자, 배성희님께서 빵디 어제 오늘 울진에 낚시 다녀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빵댕이다 그런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번 건은 하나의 해프닝이었고 진짜 운은 아직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운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파워입니까? 바로 황제 파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걸스데이 한 번만 안아줘. 귀구멍에 흘러댕기고 있지? 전지윤님 어서 오십시오. 남편이랑 1화부터 다시 듣기 역주행하고 오셨다고, 그리고 본방 들으러 오셨다고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웰컴. 기윤님 어서 오십시오. 우서준님, 우리 새싹 회원들도 오셨네요. 신철웅님 그리고 백영민님 너무 반갑습니다. 박웅철님도 어서 오시고요. 모두 모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서보경님께서 레드컬러의 모자가 우리 산악회 모자랑 똑같다고, 빵디 회원가입 언제 하셨나요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빨간색을 참 좋아합니다. 김정국님께서는 칼국수 너무 먹고 싶어요. 어머니 특기셨는데 홍두깨로 밀어서 해주던 칼국수 그리워요 해주셨네요. 오늘 저녁은 진짜 저도 칼국수 너무 땡기네요. 칼국수로 진행시켜. 이미선님, 김진희님, 이경님, 강나영님 환영합니다. 자, 이름도 항상 같이 보내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박미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김효정님 어서 들어오시고, 이슬자님도 좋아요. 김선영님이 크크, 근데 인별사진에 가방이 엄마 마트 갈 때 가방 같아요. 크크크. 방송 끝나고 장보러 가시나요? 크크크. 해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증샷을 찍어봤어요. 벌써 사진이 올라갔나요? 우리 인별그램에는 아주 재미난 소소한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이 찌그려져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주 로맨티스트 백영미씨께서 아주 가슴이 쿵쾅거리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남편을 처음 만난 지 13년 되는 날, 남편 기억하고 있을까요? 크크크크 해주셨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직 기억 못해! 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백영미 씨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 못해! 남편분은 13년 되는지 기억 못한다고 그냥 장난쳤던 이 문자가 당첨이 되셨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백영미 씨께서 출첵이 되셨기 때문에 백영미 님께는 칼로바이에서 설탕이 제로 프로틴 스파클링을 드립니다! 어쩔 기념일. 자, MZ세대를 겨냥해서 일침을 날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검색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마이크 차고 있는 신화팡디는 어떤 자세인가요 문제였죠? 1번 한쪽 다리 들고 있는 자세, 2번 무릎 꿇고 있는 자세. 정답은 2번 무릎 꿇고 있는 자세. 네, 정답자 중에 10분을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9372님, 8651님, 그리고 1041님, 5729님, 1706님, 이정호님, 김선화님, 장재영님, 유윤열님, 이지인님까지 10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무릎 꿇고 있는 이 자세 아마 오늘을 반성하고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엔싱크의 팝 찌그려드리면서 저는 입으로 도망가 있을게요. 도망가야 돼. 빵댕이 이리 쫓아오기 전에 도망가야지.
드디어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 안 가고 잘 계셨죠? 자, 그럼 빵문자를 소개하러 잠시 점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문자가 여기 있었군요. 사실 여러분, 제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제 옆에 그 효과음들이 있는데 이걸 쓰라고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또 제작진이 열심히 준비해줬는데 안 쓰기도 좀 그래가지고 이런 효과음들 그냥 제가 한번 이용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재밌죠? 개구쟁이처럼 그냥 들어주세요. 서보경님, 우리 딸 계약이 일주일 남았는데 일기가 잔뜩 밀려서 일기 주제 공모한다네요. 빵디도 하나 던져주시고. 저는 이런 거 아주 쉽습니다. 쓰기 싫은 일기를 주제로 쓰면 돼요. 이럴 때는 쓰기 싫은 오늘의 일기. 저 여러분 육아일기 쓰고 있거든요. 전 지금도 그 첫째 거를 한 줄이라도 계속 써요. 그냥 매일매일 한 줄씩 사진이랑 그날 사진이랑 해가지고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실제 있어요. 아빠 오늘 너무 쓰기 싫다. 너 때문에 이게 뭐니? 라고 적혀있는 그게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걔가 나중에 커서 읽을 거고 내가 나중에 어차피 읽을 거고 이게 남들한테 보여줄 겁니까? 아, 이때 우리 엄마가 쓰기 싫었구나, 우리 아빠가 쓰기 싫었구나, 혹은 내가 쓰기 싫었구나, 그날그날의 솔직한 감정을 적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자, 심재훈님, 황디 빨간 모자 벗지 말아요. 이따 톱무침에 초고추장 발라먹을 거예요. 킥킥킥킥. 톱무침은 제가 썰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우, 죄송합니다. 던져버렸어요. 다시 주스로 가세요. 김동민님, 빵디 처음으로 출첵해요. 친구 소개받고 왔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재밌네요 해주셨어요. 월요병이 치유되셨다고. 바로 이겁니다, 동민씨. 저희는 사실 그 뭐 월요병부터 그 일주일 모든 병들을 다 치유하는 만병통치 프로그램입니다. 되게 이상하게 들 약간 약장수처럼 제가 소개를 했네요. 동민씨 어서오세요. 같이 이렇게 즐기자고요. 우리 즐겨서 좀 약간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텐션 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2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키워드 워리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와 저 빵디가 버리는 키워드 한판 승부입니다. 재미나게 우리 한번 또 코너 꾸려나가봐요. 노래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여자 가수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분 목소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샵 이지혜 누님이시죠. 이지혜 씨의 럼미 럼미 찌그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자, 이 와중에 이너프님, 사운드가 방정스러운 게 빵디랑 딱이네요. 킥킥킥킥 해주셨습니다. 자, 창피해서 도망가야겠어요. 다시 하영숙님, 남편한테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해보라고 문자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정력제 이름인가? 그걸 왜? 아, 형님, 저희 정력제 아닙니다. SBS 라디오 이름이에요. 우리 정력제 아니야! 아니, 네. 이게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도 자양강장제나 정력제 이름 같다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청취자와 빵디가 벌이는 키워드 한판 승부. 물러설 곳 없는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 언제? Right now! 자, 오늘 2부에는 키워드 워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주시고 제가 맞추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주시고 저한테 세 가지 키워드로 노래를 설명하면 제가 그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정답을 맞히면 문제 내주신 청취자에게 큰 선물, 제가 정답을 못 맞히면 기본 선물 나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가 은퇴를 할 뻔한 사연이 국내에서 활동을 못하게 될 뻔한 그런 청취자를 만나죠. 아, 황디 이거 틀리면 아,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하면 안 되죠 라고 했던 그 문제를 틀렸던 바로 그 코너, 나의 치부, 저 황디의 치부가 담긴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제작진들의 양심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또 출제해 주시는 문제는 모두 청취자분들이 출제해 주시는 문제는 모두 남자 그룹의 노래입니다. 남자 그룹의 노래. 아, 또 맞춰야 될 텐데.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자, 우리 그 전화할 때는 공이 아 지금 연결돼 있어요? 어, 벌써 돼 있구나.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황제파워 황디예요. 네, 안녕하세요. 빵댕이입니다. 어, 빵댕이 반갑습니다. 어떤 빵댕이에요? 네, 빵댕이. 39살 방배동에 사는 애 둘만 박정현. 방배동 박정현 송은아입니다. 방배동 박경현. 방배동 빵댕이군요. 네, 정현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뭐 톤이 아, 전 정현이가 아니고 송은하예요. 네. 아, 송은하예요? 네, 네. 정현은 누구죠? 아, 제가 박정현 성대모사를 조금 해서, 네. 아, 박정현 성대모사를 할 줄 아셔가지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살짝 들어볼게요. 누구 성대모사 할 줄 아세요? 아니, 어떤 노래 성대모사 할 줄 아세요? 박정현 씨의. 아, 꿈에 한번 해볼까요? 어, 살짝 한번 찍어볼까요? 편지 할게요. 어떤 거 찍어볼까요? 편지 한번 찍어볼게요. 편지. 편지 할게요. 내일 또 만나자마. 혼자 있을 때 언제나 아쉽기만 해. 오, 있어 있어. 박정현한 큰 소리 있어. 어, 은하 씨.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들은 전 모든 빵댕이가 다 개구쟁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 순수했던 우리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다 개구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네. 풀려고 만났잖아요. 아, 그죠, 그죠. 개인 기량까지 잘 봤습니다. 오늘 문제 난이도 별 다섯 개 만점에 몇 개입니까? 아, 별 세 개 드립니다, 세 개. 어, 아주 쉬워요. 다섯 개 만점에 세 개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두 개 반. 두 개 반요? 네네. 어, 일단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봅니다. 키워드 주세요. 네, 키워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네. 시작. 아니요, 두구두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 약간 심장이 약해가지고. 좋아요. 네. 키워드 갑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G.O.D. G.O.D.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네.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불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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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효자. 네, 저를 맞춰주세요. 저를 겨냥한 건가요? 아닙니다. 빵디는 불효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불효자 아닙니다. 그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뭐죠, 은하 씨? 야하야야. 야하이야하이야. 야발라바히야보다 아니에요. 야하이 야하이 야하이야야. 야이야. 네, 그렇군요. 꼭 맞춰야 돼요. 네. 잠깐만.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니고. 어, 잠깐만. G.O.D 어머님께 정답! 오케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 이렇게 살아가고 은하 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선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또 갑자기 사실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어머님께를 분명히 아는데 이게 진짜 이게 신기하게 따라란 딴딴 이 음악 자체가 문제.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이 안에 혼자 있으니까. 자, 다음 전화 바로 쭉쭉쭉 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컴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물류팀에서 일하는 31살 박노균이라고 합니다. 아, 노진 씨? 노균입니다. 노균? 박노균. 네. 노균 씨. 네, 안녕하세요. 그냥 편하게 균댕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죠. 아, 균댕이님. 네. 자, 일단은 평소에 황제 파워에서 이 키워드 한번 봤어요. 뭐 키워드 워리어. 요 코너 좀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저번에 실패할 때도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걸 들으셨네요. 자, 이거 듣고 좀 어떻게 좀 영악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키워드 워리어를?
네, 아주 아주 쉬운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꼭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네. 왜 틀리는지 아시죠? 이 음악 때문에 쫓겨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네. 노길 씨 혹시 저, 네. 저 잘 맞추라고 정답 빔 한번 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답 빔! 안 나오는데요. 정답 빔 안 나왔어요. 띄우 띄우 띄우. 예, 그럼요. 빔 소리가 나야죠. 자, 제가 지금 텔레파시로 받고 있습니다. 빔 한번 쏴주세요. 정답 빔! 빔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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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주세요. 네, 그럼 키워드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잭스키스. 아, 잭스키스 좋습니다. 잭스키스 좋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는 겉멋. 겉멋이라고요? 네, 겉멋이요. 겉멋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잭스키스 잠깐만. 자, 와, 오케이. 자, 잭스키스 노래들은 근데 전부 이렇게 막 수컷 느낌이 잔뜩 나는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둘, 셋. 폼생폼사. 잠깐만, 폼생폼사? 잠깐만, 이게 키워드야? 폼생, 자, 폼생, 그래, 잭스키스. 네, 폼생폼사의 뜻을 이렇게 네, 네. 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폼생, 폼생폼사의 뜻을 풀어서 생각하라. 잭스키스 기사도. 아. 폼생폼사의 원제가 사나이 가는 길이고 사나이 가는 길의 부제가 폼생폼사예요. 다들 이 제목을 잘 모르는군요. 전 사실 균댕이 씨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폼생폼사라 그러길래 정답을 유출하셨나, 이 양반이 상품에 눈이 도셨나. 이건 좀 큰일인데. 여기에 멤버 중에 한 명을 곧 만나야 되는데. 아하. 아, 폼생폼사. 전 그래서 사나이 가는 길 기죽지 마라로 시작해서. 아, 이게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호재예요. 이 미선님이 어려웠어요. 크크. 정창수님, 폼생폼사가 제목이 아니었구나. 크크크크.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키워드는 한번 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 좋은 기운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운으로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 기운 끊죠. 저 밖에서 이 노래하는 동안 토하고 오겠습니다. 안 좋은 기운을 화장실 변기에 다 토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장엄한 음악 대체 뭐죠? 놀이구 튼 건가요? 아, 원래 있었군요. 잠깐만, 근데 노래가 이게 왜 이래요? 빅스의... 여러분, 빅스의... 다칠 준비가 돼 있어. 이것은 마치 다음 퀴즈 틀릴 준비가 돼 있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안 되겠다. 화장실에서 부정적인 기운을 다 토해내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나 틀릴 준비가 돼 있어. 키워드 워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정님께서 정답 빔 때려쳐 크크크크 해주셨고요. 신재용님이 크크크 멘탈 나가지 마요 빵디라고 해주셨습니다. 노래 제목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무슨 운명인지 과연 노래 제목대로 될지 우리 또 그 로고송을 만들어준 아주 멋져 우리 라비씨가 또 있었던 그룹이라서 각별한 그룹이기는 한데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노래 제목 가사도 중간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가 있었죠. 나한테 왜 이래. 자, 오늘 과연 이 부정적인 기운을 제가 끊어낼 수 있을지 다음 빵댕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 균댕이가 행패 부리지 않나요? 지금 게시판에서 난장 피우지 않나요? 틀렸다고 나 못 맞췄다. 아까 웃음소리가 약간 거슬렸거든요. 마지막에
이러고 전화 끊긴 게 이분 뭔가 게시판에서 난동 부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단박에 제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디. 안녕하십니까, 황지파 방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 컴온. 임재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경남 임재범입니다. 경남 임재범 씨. 그렇습니다. 임재범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그러면은 애칭을 뭐라고, 경남 임재범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네, 경남 임재범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임재범 씨 모창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모창도 할 줄 알아요? 모창은 아니요. 그냥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한 소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가슴을 베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노래 부르고 싶어서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팡디를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키워드 준비되셨죠? 예, 준비되었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세요. 방탄소년단. 잠깐만, 다시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지금 이걸 개 이름으로 누군가 멜로디언으로 한번 쳐볼 수 있을까요? 미스 방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방. 그 사투리가 좀 억양이 있으셔가지고 저 이제 알아먹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 또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 종교의 율법. 종교의 율법? 네. 아니, 방탄소년단 분들이 경상도에서 활동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자, 종교의 율법.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주세요. 휘파람 소리. 휘파람 소리 잘 들어보세요. 휘파람 소리. 잠깐, 첫 번째 키워드 방탄소년단. 두 번째 키워드 종교의 율법. 세 번째 휘파람 소리. 네, 휘파람 소리 잘 들어보세요. 네. 뭐 정답은? 뭐 정답이 아니라 지금 뭐 뱀 나와. 이분 잠깐만.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네, 마지막. 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피. 맞다. 피땀 눈물이란 DNA였다. DNA였다. 집중을 했었어야 됐는데 집중을 못하고 재밌는 청취자를 만나가지고 방탄소년단 여기부터 꼬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휘파람 소리. 네, 이게 제 마지막 키워드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불러제낄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저 또 토하고 올게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미안해요. 방탄소년단. 에러.